OSEN 서정환, 기자 괴물 오타니, 쇼헤이는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낼까?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는 22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일본 야구기구가 합의한 포스팅 시스템 개정안에 동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타니는 2주 안에 최대 2천만 달러의 포스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메이저리그의 거의 모든 구단이 오타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구단이 제의할 경우 오타니는 21일 동안 협상 기간을 가진 뒤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칼자루는 오타니가 쥐고 있는 셈이다. 25세 이하 해외 선수 제한 규정에 따라 텍사스가 4이닝 보너스로 353만 달러를 줄 수 있다. 양키스도 350만 달러까지 줄 수 있다. 나머지 구단도 300만 달러 안팎이다. 오타니를 잡기 위해서는 돈보다 투타 규모 허용 등 다른 조건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타니의 에이전트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편지를 보내 구단의 육성 시스템, 시설, 문화적 적응, 오타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지 등 다양한 항목에 대답하도록 요구했다. 핵심은 이도류의 허용 여부다. 오타니를 잡고 싶은 팀은 투타 겸업에 긍정적이다. 내셔널리그에서 단순히 선발 투수로서 타석에 서는 수준이 아니다.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던지는 날에 지명타자 기용까지 고려하는 구단도 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는 외야수 한 자리를 줄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ESPN은 일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선발로 등판하면 됐다. 오타니가 타자로서도 MLB를 노릴 실력이다. 다만 미국에는 선발 등판 후 회복 시간이 더 짧다. 오타니의 능력은 투수로서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던 일본 투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성적이 떨어졌다. 그만큼 미국의 수준이 더 높았다는 증거. 개척자 무모 히데오를 시작으로 마데아 켄타까지 8명의 일본 투수 중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이 더 낮아진 선수는 구로다 히로키가 유일하다. 일본에서 평균 자책점 3.15를 찍었던 노모는 미국에서 수치가 4.24로 치솟았다. 이라부 히데키는 3.5에서 5.15로 높아져 거품이란 오명까지 들었다.